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시 9월 23일 공원입니다. 공비엔. 저 오른쪽 앞에 맨 끝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저게 공용 버스인지는 모르고요. 다음은 바로 앞에는 이제 세마이, 오토바이들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9월 23일 공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순전히 자유여행은 혼자를 알아서 와야 되니까 구글 지도에서 검색을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9월 23일 공원이 어떤가? 여기는 모두 다 개방된 공원입니다. 입장료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방된 공원이고요. 네,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놨어요. 아마 여기에서는 그 운동도 할 수 있는 곳인가 봐요. 9월 23일 공원입니다. 저 끝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공원. 지금 도로는 엄청 분주합니다. 차들이 막 빵빵대고. 하지만 이 공원에는 그래도 조금 한가하네요. 밤 되면 아마 이쪽으로 많이 운동도 하고 놀러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이렇게 넓은 곳에는 보통 그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기가 아마 넓은 곳이 밤에는 족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9월 23일 공원입니다. 9월 23일 공원. 공원 한쪽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쭉 저 끝에까지 있네요. 저는 공원 가운데 길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9월 23일 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9월 24가라 이 9월 23일이 아마 특별한 날인가 봐요. 이 공원의 이름까지 만들 정도면은 막 가이드가 없이 혼자 다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보고 느낀 대로 합니다. 자, 200m 앞에는 화장실이 있다고 적어졌네요. 200m 앞에 아마 저 끝에 있나봐요. 자, 그리고는 이게 연꽃입니다. 연꽃 조그만한 연못이 있는데 저기까지 이어졌어요. 연꽃이 있어요. 베트남의 국화가 연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죠. 근데 베트남은 연꽃입니다. 연꽃. 자, 9월 23일 공원, V3 공원, 꽁비엔. 자, 젊은 애기들이 벌써 나와서 오늘 월요일인가요? 사람들이 쉬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쉬고. 9월 23일 꽁비엔. 야자나무들이 크죠. 아주 울창하게 커진 2월 23일 공원입니다. 센트럴파크. 자, 오른쪽에 연못은 동그랗게 되어 있네요. 나무에가 번호가 적어졌어요. 뭐 193, 190. 공원에 있는 나무를 그 숫자를 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나 봐요. 네. 9월 23일 공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한쪽에는 연못이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m 정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 연못. 그리고 센트럴 9월 23일 공원. 자, 9월 23일 공원 왔는데요. 아, 거의 끝에 쪽입니다. 저 끝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아, 버스 터미널은 아니고요. 버스 정류장. 잠시 세워두는 곳.
그리고 여기는 바로 앞쪽에 9월 23일 공원이 있습니다. 센트럴 마켓 호치민 시티. 뭐 요 앞에 카페가 있는가 봐요. 제일 끝에. 야, 이 공원에가 카페가 있네. 사유지 아닌가 이거는. 자, 앞쪽에는 네, 맥주도 마시고 9월 23일 공원 끝에 지하에는요 한 1층이 있는데 여기는 네, 더 뉴 플레이그라운드라 그래서 몰 있습니다. 몰 쇼핑몰. 쇼핑몰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여기 보니까 당구장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뉴 플레이그라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찍는 거 있죠? 동전 사진관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앞에는 보니까 음식점들이 쭉 있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는 굉장히 넓네요. 저 밖에까지. 아, 아까 그 입구로도 들어올 수 있구만요. 그 입구로도 들어오고 아까 그 카페라고 한데 그쪽으로도 들어오고 입구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매장이 있네요. 안 와봤으면 모를 뻔했네. 들어오는 데는 이제 경비병이 있길래 난 또 어찌나 했더니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플레이그라운드랑 뉴 플레이그라운드 쇼핑몰이 있습니다. 인형집게도 있네. 인형집게. 오케이. 여기도 쇼핑몰이어서 다양한 물건들을 파네요. 150K가 되겠죠. K는 공을 3개 붙이면 됩니다. 15만 킵이란 뜻이죠. 그 가운데에는 음식점이 있고 그 둘레에는 이렇게 옷, 가방 이런 것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둘레에도 옷가게, 무슨 안경, 모자 이런 것들을 파는 가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아, 이런 구조군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식당입니다. 식당. 가운데. 식당. 저녁을 여기 와서 먹어도 되겠네요, 보니까. 음식점 가운데는 양쪽에가 이렇게 매점이 쭉 음식점들이 있고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아무데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둘레로 둘글게는 옷가게들이 있습니다.